넥슨이 시작한 연봉 인상 바람이 게임, IT 업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 업계의 빅3인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모두 큰 폭의 연봉 인상안을 내놓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연봉을 올리면서 게임 업계를 향한 구직자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주신 게임 아카데미 오늘의 이야기. 게임 회사의 연봉 인상입니다. 넥슨과 넷마블에서 같은 조건으로 전 직원 연봉 800만원 상승 및 신입 개발자 채용을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후 컴투스 게임들과 스마일 게이트에서도 800만원 선의 연봉 상승 계획을 내놓았고 테라 IP와 펍지 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 IP를 보유하고 있는 크래프톤에서는 개발 직군 연봉 2000만원, 비개발 직군 연봉 1500만원 상향을 발표하며 고급 인재를 뽑기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해는 특별 채용 상시 채용도 더 활성화되고 한동안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았던 대규모 게임 회사들에서도 새로운 연봉 인상안에 맞춰 게임 회사들이 채용을 시작할 것이란 기대도 생겨서 게임 회사 취업을 준비하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개발자 연봉을 크게 높일 것을 발표한 게임 회사들의 공통점을 꼽자면 좋은 성과를 거둔 게임이나 강력한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능성 있는 작은 게임 회사나 개발 스튜디오를 활발하게 지원 영입하고 자체적으로 개발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더 큰 성장을 위해 인재 영입 경쟁을 시작했고 그 시작이 업계 최고는 물론이고 타 직종과 비교해도 우위에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연봉 제시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